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영어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그 30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독서에서 레커멘드하는 화제의 인문학도서, 제로 이코노미를 살펴볼 건데요. 조영무가 저술했고, 샘앤 파커스에서 지난 2020년 12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수 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 말은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에도 절묘하게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COVID-19 이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까? COVID-19라는 미중유의 재난을 겪으며 방역 관련 소식과 함께 경제 뉴스가 대대적으로 소비된 한 해였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어디를 사고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서학개미부터 영끌 아파트까지 투자나 재테크에 이토록 관심이 커진 데 비하면 팩트에 기반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거시적 동향을 짚어주는 정보는 너무나 희소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뭘 사라는 재테크 유튜버들을 믿기도 불안하고 TV,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단발성 분석만으로는 도대체 뭐가 뭔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경제, 정부 부채 폭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급증하는 좀비 기업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경제 역동성 저하, 취업 기회 잃어버린 코비드 세대가 부른 가계 빈곤화 등이 우리 경제를 제로 이코노미로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코비드19로 인해 더욱 빨라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은 조영무 박사의 진단입니다. 조 박사는 올해 초 경제 관련 인기 유튜브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에 출연해 코로나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그 전망이 대부분 들어맞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충 때려맞힌 우연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언도 아니었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총행으로 꿰고 산업별 거시적 흐름을 읽으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 전망이었다고 하지요. 이 책은 조영무 박사의 첫 단독 저서로 코비드19 이후 다가올 제로 이코노미 상황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개인, 기업, 정부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5형식 제2구역 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1구역에 해당되는 몇 개의 문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2구역에 해당하는 문장, 즉 1구역은 OC가 명사, 명사절로 구성되죠. 그러나 2구역은 바로 형용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did, 이건 이제 조동사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did find가 이제 서술어가 되겠죠. 그리고 you가 주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find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bt로 해석할 때는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V5에서는 O를 O씨라고 생각하다. V2에서는 S는 C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math exam. The 정관사가 뒤에 있는 exam을 수식해 주는 상황을 볼수 있겠고, math는 실제 수학, exam, 시험 해서 명사와 명사가 연거푸 쓰이면서 실질적으로 얘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 수학 시험이 difficult 형용사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더 math exam이 O로, difficult가 OC로 해서 그 시험이 어렵게 생각하느냐,
생각했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등단어 10개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직접 사전을 찾아서 모르는 단어는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비보카, 아이 콘택트, 아이 블링크 프로그램의 협조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이, 나는, 모세스죠. 스튜드, 지금 계속해서 지난 39년여간의 세월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튜드, 서, 있었다. between, 뭐뭐 사이에 the Lord, 여호와와 and you, 너희, 요 s가 아니고 그냥 명사죠. and you,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at that time, 그때. 왜 그때 서 있었냐면 to show 하기 위해서 서 있었죠. 예, show가 동사라고 하면 you가 오가 되겠고, io죠.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오, 즉 do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너희가 you의 복수형이죠. were afraid, 두려워했기 때문에 by reason, 무엇 때문에 of the fire, 그 불꽃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너희가 지금 유가 생략돼 있죠. when not up,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into the mount, 산 위로. 그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am the Lord the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이 the Lord God이 위치죠. brought, 데리고 나왔는데 the 너희를 brought out이죠. 예,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으로부터 from the house of bondage, 노예의 이 집으로부터 도 너희는 shalt have, 가지면 난이니까 안 된다죠. other gods,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before me, 내 앞에서 도 너희는 sought, 역시 not make, 만들면 안 된다. d 너 이게 io죠. any graven image,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 새긴 신상을 얘기하는 거죠. do가 되겠습니다. 또는 any likeness of anything, 무엇인가 비슷한 것. 이게 이제 오, do2가 되겠죠. 요 do1이 되겠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있는 어디에 in heaven above,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것들. 또는 계속 형용사절이 나오고 있죠. 이제 있는 어디에 in the earth beneath, 지구 밑에 있는 어떠한 것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역시 계속해서 대시 형용사절로 나오고 있죠. 이제 있는 어디에 no waters beneath the earth, 땅 밑에 있는 물.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물이 땅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있는 그러한 것들, 이렇게 모두 수식이 세 군데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도우 너희는 sought not, 역시 bow down, 절하면 안 된다. thyself, 너 스스로가 unto them, 그들에게,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에 새긴 신상에게, nor
역시 마찬가지로 solve, 섬겨서는 됨, 그것들을 안 된다. 역시 이 됨도 신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solve는 어디에 걸리냐면 do, should, not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술어 1, 서술어 2가 되겠죠. 문장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solve 앞에 do, should, not이 생략된 거죠. For 왜 그러냐면 I, 나, the Lord, 여호와, the God, 너희 하나님 이 세 개가 그 동격이죠. 해서 주어가 되겠고 am a jealous God. 시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시샘을 하냐면 비지팅, 이거는 뭐 방문하다 그런 게 아니고 갚다, 그런 뜻이죠. 원수를 갚다. the iniquity, 그 죄, 죄를 얘를 이제 V라고 볼 때 the iniquity가 O가 되겠죠. 물론 이거는 부사니까 동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의 of the fathers, 아버지의 이 죄를 upon the children, 그 자손에게, 그 자손 얼마까지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3, 4대 밑에 이르기까지 of them. 요 them은 누구예요? fathers죠. 그 이 fathers가 어떤 fathers? hate, 미워하는 누구를? 미, 나를. 이 나가 누구죠?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미워하는 바로 그들에게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미워하는 그러한 시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또한 showing, 뭐뭐 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계속 걸리는 거죠. 보여주는 하나님이다. 얘를 V라고 볼 때, 물론 여기서도 이게 그 형용사 또는 부사로 해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 그러니까 품사 자체가 이제 동사는 아니죠. 그러나 원래 얘가 출신이 동사니까 동사라고 본다면 멀시 자비를 unto thousands of them, 그들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우선즈 제네레이션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앞에도 제네레이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제네레이션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 댐이 누구요?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누군가, 그 사람들이 천대 자손까지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 뒤에서 나오죠. 러브, 사랑하는 누구를? 이 나를. 이 나가 누구죠? 더 롤드 가시죠. 그리고 이 대시 여기 킵에 또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 이 대시 지금 주어니까요. That love, that keep, 이게 사실은 후죠. 지키는, 뭐를 지키는 거죠? My commandment, 나의 계명을. 여기 나이가 my가 누구예요? The Lord, 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도우, 너희는 실제 여기서 이게 지금 도우가 유의 단수형이지만 실제는 그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니까 복수를 해석은 해야죠. 너희는 shalt not take, 가지면 안 된다. The name of the Lord, the God, 그 누구의 the Lord the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그 in vain, 헛된 곳에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그 한글 성경에서는 더럽히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For 왜 그러냐면 The Lord, 여호와는 we are not owed,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 그를 어디에서 귀어테니스, 지금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오형식 2구역 구조죠. 예, 형용사로 죄 없는 상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가 그러니까 일을 저지른 his name, 그의 이름을 누구죠? The Lord 가시죠? 을 in vain, 헛된 곳에 이르게 한 그러한 것들에 대,
대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실제 이 문장은 사실상 이 규어틸리스를 형용사가 아니고 사실상은 이제 명사 구조에서 이걸 OC로 봤기 때문에 이 데트가 형용사절로 이렇게 나온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로 이제 외관상 지금 보이는 구조거든요. 그런 이제 그거를 원래 얘를 이 구역의 형용사 구조로 본다면 얘를 이렇게 가도 무엇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더럽힌 그 사람을 무지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keep 지켜라 뭐를 더 사바트데이 안식일을 to sanctify it 그러니까 요 sanctify 물론 이게 to가 이제 to 부정사로 쓰였기 때문에 뭐뭐 하게라고 하는 부사지만 요 sanctify 자체를 다시 그 동사로 본다면 it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바트 데이죠. 사바트 데이를 성스럽게 구분해라 해서 그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뭐처럼 The Lord 여호와 The God 이게 본격이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Have commanded 명령하신 The 너에게 그것처럼 six days, 6일 동안, 도, 너희는, shalt labor, 노동을, 해야 한다, and to, 뭐뭐를 하다, 뭐를, all the work, 너희 모든 일들을 6일 동안, 해야 한다, 게으름 피지 마라, 그런 얘기죠. but, 그러나,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은, 이거는 지금, 부사가 아니에요. 앞에 six days는 부사였었죠. 얘는 명사로 주어가 지금 되는 거죠. 이 the Sabbath day, Sabbath 안식일인데 누구의 of the Lord the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아, in it 그 안식일 날 도 너는 shalt not do 뭔 말 하면 안 나시니까 안 되죠. Any work, 어떠한 일도, 너뿐만이 아니고, nor the son, nor the daughter, nor the manservant, nor the miservant, nor the ox, 소, 때, nor the ass, nor any of the cattle, 이건 지금 가축으로 보면 되죠. 소라고 하지 말고, nor the stranger, 요게, 그 여기 the stranger이라고 한 것이 일종의 이제 노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그냥 주위에서 우거하는 그런 stranger이 아니고 너의 strange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노예가 어떤 노예냐? 아, 이제 있는 어디에 within the gates 너의 대문 안에 있는 거니까. 함께 사는 이라는 거죠. 그 스트레인저니까 노예다. 아, 바로 the manservant 너희 남종이나 and the maidservant 여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이렇게 may rest 쉬어야 한다. as 부사죠. where 만큼 as 접속사죠. 예, do 내가 이게 접속사니까 서술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뭐인 만큼 rest 하는 만큼 and 또한 remember을 기억해야 된다. 뭐를 that 이하를 that가 명사절이라는 뜻이죠. do 내가 was a servant 노예였었다는 것을 In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14절에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맨 서번트나 메이 서번트에 대해서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게 너도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였었지 않느냐. 그때 The Lord, 여호와 the God, 너희 하나님께서 brought, 데리고 나오셨다. 너희를 brought out이죠. 예, dance 그때 through 뭐뭐를 통해서 mighty hand, 강한 손과 by a stretched out arm, 그 뻗은 팔로. Therefore, 그러므로 the Lord 여호와 the God, 너희 하나님께서는 commanded, 명령하셨다. 너희에게 아이오죠. To keep, 아이오가 아니고 오죠. To keep 할 것을 뭐를 지킬 것을 뭘 지키죠? 얘가 지금 현재 명사로 쓰였지만 이 keep을 V로 볼 때 the Sabbath day, 즉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다. Honor, 존경해라, the father and the mother, 너희 부모를, 뭐처럼 the Lord, 여호와 the God, 너희 하나님께서 have commanded, 명령하신 것처럼 the 너희에게. 그렇게 할 때 the days, 그 날이 그 be prolonged, 연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And 그렇게 it, 그것이, 이 it는 뭐죠? 이게 영어가 한국말과 달리 대명사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대명사 꼭 신경을 쓰세요. 그 땅이죠. 땅. May go,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가다가 아니에요. 비동사하고 똑같은 거죠. Where, 잘, with, 너희와 함께. In the land, 그 땅, 어떤 땅이죠? Which the Lord, 여호와, the God, 너희 하나님께서, 동격이죠? Give, 주신, and, the, 너희에게. 이건 IO죠. DO가 얘가 DO가 되죠? 예. 도, 너희는, shalt not care.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어서 실제는 이게 3형식 문장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3형식 문장인데, 1형식 문장으로 지금 돼버렸죠? 예,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죽이지 말라 하지만, 1형식 문장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고요. neither이 오기 때문에 역시 not가 되는 거죠. shalt 하지 말라. 또 너희는 commit 범하지 말라. 뭐를 adultery 그 풍기 문란한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말라. 역시 계속해서 neither이 나오죠. shalt 뭐뭐 하지 마라. 또 너희는 steer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이게 3형식 문장으로 여기에 목적어가 있으면 3형식 문장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목적어가 빠지면서 도덕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 스티어라고 하는 동사를 도덕질을 하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형식으로. neither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 하지 말라. share to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bear 그러니까 용인하다라는 거죠. 뭐를 용인하는 거죠? hold your witness, 거짓 증인, 거짓 증거를 용인하지 말라. against the neighbor, 너희 그 이웃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고의적인 거짓말 증거를 용인하지 말라. neither 또한 하지 말아줘. swear to 하면 안 된다. 너는 desire, 탐욕스럽게 무언가를 바라다. 그런 거죠. The neighbor's wife, 너희 이웃의 아내. 또한 shirt 하면 neither이니까 안 된다. 너는 covet 탐내면 안 된다. The neighbor's house, 너희 이웃의 집. His field, 그의 땅. His manservant, 그의 남종. His manservant, 그의 여종. His ox, 소. His ass, 나귀.
또는 기타 등등, anything, 예, 기타 등등 그런 뜻이죠.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is, in, 여기 이 뒤까지죠. 이게 보어니까. The neighbors, 너희, 이웃들의 것.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소유 대명사로 지금 쓰인 거죠. 것인, 그것들을, 이게 전체를 지금 가르치는 거죠. 이 전체를. 를 커비트 하면 안 된다. These words, 이 말, the Lord, 여호와께서 스펙, 말씀하셨다. 또 all your assembly, 너희 모든 회중들에게 뭐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In the mount, 그 산,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불꽃 바깥으로, of the cloud, 구름 밖으로, and of the deep darkness, 깜깜한 어둠 속에서, with a great voice,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그가, the Lord 가시죠? add, 말씀하시지, no more, 않았다. 무엇도, 요거죠? 무엇도, 추가하지 않았다. 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 이외에 그리고 그는 wrote 글씨로 썼다는 거죠. them 그것들을 그 명령하신 거를 글씨로 썼어요. 어디에? in two tablets 두 돌판에 이 돌판이 어떤 돌판? 뭐 돌로 만들어진 태블릿이니까 돌판에 and 여기 the Lord 가시 생략돼 있죠? 예, delivered 주셨다. them 그것들을 unto me 나에게 이 미가 두고 예 모세스죠. And it came to pass 그 일이 벌어졌는데 when 뭐뭐한테 예 너희가 유의 복수형이죠. heard 들었을 때 the voice 그 음성을 out of the midst of the darkness 어둠 밖으로 그때 for 이제 그 당시 더 마운틴 그 산이 did burn 불타고 with fire with 불이 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that 그래서 예 너희는 came near 가까이 왔습니다. unto me 나에게 even 바로 all the heads of your tribes 너희 종족의 모든 그 두령들 족장들이죠. and your elders 너희 장로들이 모두 나한테 몰려왔어요. 이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 폴이 그거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and 그때 찾아와서 예 너희가 said 말했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the Lord 여호와 our God 우리의 하나님께서 동격이죠. S가 되겠고 has showed 보여주셨습니다. us 우리에게 I오죠. His glory 그 영광과 D오죠. and his greatness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have heard 들었습니다. His voice 그의 이 음성을 heard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그 불꽃 바깥으로부터 그 나오는 그 음성을 역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have seen 보았습니다. This day 오늘날 뭐를 보았느냐? 이 seen의 목적어가 이 대시죠? God 하나님께서 those 하시는 거를 뭐를 토크, 말하기를 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거리죠. with man, 사람하고 그리고 그가 이 사람이 이 희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모세스죠. lived 살아남은 것을 보았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지역의 습관, 문화를 반영하는 말이에요. 신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 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스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주고받고 했는데도 살아남았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20개의 벌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5형식 2구역 사례를 들으면서 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트로노미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